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모레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될 텐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드리려고 연금정으로 나왔습니다. 자, 연금정 사이에 이렇게 갈매기들이 쭉 앉아 있어 갖고 요거 좀 확대해 보려고요.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저기 성 같은 바위에도 가마오지가 올라 앉아 있고요. 자, 다시 일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이 온 다음 날 치고는 파도가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잔잔한 편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몇 군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항으로 먼저 갈 건데요. 가기 전에 날씨가 어떤지 살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연금정으로 왔습니다. 자, 파도는 조금 있고요. 날씨는 맑고요. 아주 해가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무척 뜨겁습니다. 아직도. 자, 동명항으로 이동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항으로 왔는데요. 멀리 낚시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좀 제일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가까워지고 해서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자, 여기 바닷물이 좀 뿌였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는 아직까지는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뭐 태풍의 큰 속초는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바람도 뭐 산들바람 좀 정도였다고 생각되고요. 비도 그렇게 크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닷물이 뿌옇고요. 아마 오늘까지는 좀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좀 소강 상태를 예상하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또 확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궁금하니까 빨리 들어가서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일단 꽤 많이 계십니다. 자, 오자마자 한 마리 끌어올리시는데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망에 한 마리 잡으셨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쭉 올라와 주네요. 자, 예상외로 제가 염도가 비가 와가지고 염도가 많이 옅어져 가지고 고기가 들어왔을지 안 들어왔을지 의심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들어오네요. 제가 오자마자 행운을 몰고 왔는지 연속으로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서 안쪽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젊은 분들이 낚시를 오셨는데 네 분이 오셨는데 몇 마리 정도 잡으셨어요? 20마리 되죠. 20마리? 네. 이거 말고 또 있구나. 그러면 다 놓쳤어요. 네? 큰 거는 잡아서 바로 먹었어요. 그래요? 잡아 먹었답니다. 해를 떠서. 자, 여기 즉석에서 해를 뜨고 있는데 고동은 즉석에서 살아있는 놈을 해를 뜨면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 많이 잡으시고요. 자, 예상보다는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물이 염도가 많이 낮아졌을 것 같아 갖고 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네. 많이 잡으셨습니다. 자, 역시 거물 낚시를 하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햇볕이 따가우니까 좀 시원한 그늘에 들어가서 사모님 캐스팅 했는데 역시 그물 낚시는 잘 되네요.
자, 그런 사이에 옆에 보는 전갱이가 올라왔고요. 자, 고등어가 예상 밖으로 들어와 있긴 합니다. 자, 히트. 자, 히트. 에, 사모님, 신이 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장님도 한 마리 잡았고, 오시리, 아, 두 마리. 아, 일행이신 것 같아요. 두 마리를 잡아 오셨고, 사장님은 보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사장님, 카고에다가 낚시를 하시는데 왜 빨리빨리 그물 낚시를 빨리하게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물 낚시는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고기입니다. 아, 예, 예. 카고도 히트. 아, 예. 제가 온 시간에 이제는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 에. 그냥 비인 낚시입니다. 자, 사모님이 고기를 어디다 띄워 놓으셨나 모르겠네. 일단은 예. 다시 캐스팅. 자, 낚시도 멀리 잘 던지시네요. 요즘 여성 조사님들이 낚시를 너무 잘 하십니다. 아, 옆에 사장님도 그물 낚시네요. 역시 그물 낚시가 효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사모님 거 들어갔고요. 아, 빠졌습니다. 아깝습니다. 에, 뭐 또 잡으면 됩니다. 그물 낚시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잡는 거지. 그물 낚시는 당근기만 나옵니다. 어, 예. 그런 사이 옆에 사장님 한 마리 히트. 일반에 찌 낚시로 하셨는데 한 마리 히트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뭐 올라오나요? 찌 낚시 같은데. 예, 고등어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동을 많이 치는 거 보니까. 아, 예,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카드채비인데요. 카드채비에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카드채비신데, 예, 카고를 다루셨고요. 자, 여기 사장님은 일단은 입질을 못 받은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입질 받으셨나? 예, 그물 낚시입니다. 예, 받으신 것 같아요. 낚시판에 아, 아니군요. 저 카고. 카고에 두 마리가 올라오네요. 예, 카고. 고등어 한 마리에 전갱이 한 마리. 자, 여기 사모님 또 입질 받으신 것 같아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한눈 팔면 입질을 받습니다. 또 빠졌습니다. 예, 그물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 조사님 또 히트. 금방 잡으셨는데 또 히트입니다. 자, 카드채비로도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온 시간이 고기가 막 들어온 시간 같습니다. 지금 11시 조금 넘었는데요. 아, 12시쯤 됐을라나? 제가 다음에 시간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기 그물낚시도 히트인데, 자, 이번에 안 빠지고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고기는 보입니다. 그러나 전갱이가 들어왔다가 빠졌습니다. 아, 그물 낚시를
준비해갖고 오셨는데, 안 빠지는 낚시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네. 고기도 야갔나, 이제? 그물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았나 모르겠습니다. 옆에 사장님, 히트! 쑥 올라왔습니다. 고등어도 많이 커졌습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에 낚시들 오시면 좀 붐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 저쪽 좀 고기 나오는데 여러 군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조사님도 히트. 자, 이쪽에는 그나마 내왕이기 때문에 발판이 좋아서요. 뭐 여성 조사님도 위험도가 덜할 것 같고, 저 끝에서도 한 마리 히트. 2층에서, 2층에서 두 마리 올리네요. 자, 2층에서 두 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2층에서 1타 2피. 그물 낚시는 자꾸 빠지네요. 물기는 잘 무는데 지금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늘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빠지는 거, 자꾸만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번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 많이 쓰네요. 그래도 큰 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거기 쑥. 자, 이번에 안 빠지고 무사히 올라오길,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도 자꾸만 빠지더니, 올라왔습니다. 자, 효과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고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영상을 끊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네요. 영상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계속 나가도 이쪽 저쪽에서 계속 고기를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저 2층에서 하시는 분 좀 어떨까요? 또 히트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두 마리 올리셨는데 이번엔. 자, 2층에 계시는 분 어떨까요? 네 마리, 다섯 마리 같아요.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인가. 이야, 여기 조사님, 2층에서 네 마리 히트. 와, 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네 마리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확대했습니다. 저 거짓말 안 하죠?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올라온 적도 있다니까요. 자, 여기 조사님 또 히트. 자, 저는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자, 히트입니다. 아유, 사모님 또 히트. 자, 여기 사장님 히트. 네, 여기 고기가 그물 낚시는 들어가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한 마리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고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 고기는 사모님이 3분의 2는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냥 사장님 낚시하지 마시고 이거 손질이나 해주세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 그물이 많이 찼습니다. 몇 시대 오신 거예요? 몇 시대 오신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잡으셨다는데, 한 4, 5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세 분이 잡으시니까, 금방금방 많이 차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파주에서. 파주요? 네. 제 방송 보세요? 선주홍 TV. 네, 우리 조사님이 보고. 어느 분이요?
앞으로 저도 예, 좀 구독 좀 해주십시오. 예. 저기 현장에 와서 맨날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아. 예, 어디 고기 나온지 아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예. 자, 이렇게 방송하면서 영업도 하고요. 사장님 꼭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 마리 더, 네,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사모님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늘이 찌가 움직이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자, 요거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빨리 준비하십시오. 아, 저쪽에도 히트. 자, 저쪽에는 카고 채비에, 아, 카드 채비에 카고를. 사모님 이제 매일 낚시 가자 그러시겠는데요? 자, 올라왔습니다. 고도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2층에 또, 아, 2층이 아니고, 저기, 예, 올라가는 계단 있는데 두 분이 동시에 잡으셨습니다. 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